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북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가 비수도권까지 확산하면서 충청북도도 두 자릿수 확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어린이집, 헬스장 등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청주시청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절망감과 해이해진 방역 의식,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 이 수상한 조건들이 만든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확산세를 잘 막아왔지만 어제 우리 시에서는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며칠간은 대규모 감염 추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중 4명은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격리 중 확진된 분이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6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동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헬스장발 감염, 집단 감염입니다. 엊그저께 최초 확진자에 이어 어제 5명의 추가 감염이 발생했고 오늘 새벽에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오늘 오전 9시 현재 14명이고 확진자 대부분은 20, 30대의 젊은 층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의 특징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최근까지 발생하는 감염의 양상과 비슷합니다. 젊은 층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7월 우리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집니다. 20대 확진자는 32%에 육박하고 그 범위를 30대까지 넓히면 절반이 넘는 5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30대 확진자 발생 비율 전국 평균인 41.7%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7월에는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발생 비율도 50%에 이릅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로의 2차 감염도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특히 여럿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분께도 집단 방역 수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청주시도 방역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심정으로 배수에 진을 치겠습니다. 체역 단련장 업 시설 등 475개소를 8월 1일까지 특별 점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을 파악해내고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3분기 접종 계획에 따른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백신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 동안 바이러스는 그 모습을 새롭게 받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잘해왔던 대로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청주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 확진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변이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난달 우리는 노래 연습장 관련 감염 확진세를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방역 관리, 백신 접종, 거리두기 수칙의 준수 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준다면 한 번 더 확산 가능성을 꺾어낼 수 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을 대신할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하루빨리 꿈꿀 수 있도록 청주시의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의 확진자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병상은 얼마나 남았고 백신은 얼마나 맞았는지 코로나19 상황을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K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규모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1차 대구 신천지, 2차 8.15 광복절 집회, 3차 연말연시, 4차 현재 진행형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확진자는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4차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확산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병상 상황이죠. 자, 서울에 확진자가 제일 많으니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은 62.8%, 전국도 64%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중환자 병상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서울에 108곳 입원 가능하고요. 전국에 497곳 입원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백신 접종률 보겠습니다. 자, 1차 접종률이요. 전라남도가 41.3%로 가장 높은데요. 고령자가 많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의 접종률은 32.02%입니다. 자, 2차 접종률 보겠습니다. 전남, 전북, 강원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은 13.02%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의 거리두기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이 거리두기 단계 제일 높은 4단계 수준이고요. 눈여겨보실 부분은 강원은 2단계지만 워낙 피서객이 많이 찾는 강릉은 4단계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주, 부산 지역이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 충북 전역에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보은을 제외한 충북 지역 모든 시군에 폭염경보가, 보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등 더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